살 때 아버지 안태훈 씨가 정변에 연루되어 비난지를 찾아 나설 적에 신천군 정재동이라 아해에 타고난 성질이 가볍고 급하니라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군이라 개명하니 중군일 거동바라 글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고 총을 들고 산에 올라 수렵에만 열중할제 낮은 은세도 단번에 쏘아 맞추고 달리는 짐승도 대번에 거꾸로 들이니 백발백중 명사수라 하루난 동무 하나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님은 문장으로 세상의 이름을 떨치신데 너는 왜 하필 무식하등한 직업을 자처하는다 안중근 허는 말이 옛날 초나라의 패왕 항우는 글공부를 안 했어도 만고의 영웅이라 항우가 장부라면 나도 또한 장군러니 다시는 그런 말 마라 일말허니 백성부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타고난 영웅이 분명구나 너와 세상 사람들아 이제부터 우리가 안중근의 거사를 한소리로 한번 엮어볼 터인즉 좋다 잘한다 암은 그렇지 주인세를 넘어가며 호연지기를 길러 잠깐 간가렸다. 1894년 갑오년 그 무렵 조선 땅은 동학 농민 혁명의 기운이 천지를 뒤흔들고 있었는데 황해도에는 동학 땅을 빙자해서 양민을 약탈하고 행패를 부리는 불한당들이 있었던 바 중군의 아버지 안태훈이 청계산에 의료소를 설치하고 맞서 대항을 하는데 그 아들 16살 안중근이 전투에 앞장섰던 것보다 때는 섣달 혼동설란이라 동학을 빙자한 도당들이 깃발 창검을 빗겨들고 청계산으로 쳐들어와서 아수계 돌입한다 안진사 부대는 구수효가 70여 명이다 모두들 겁을 먹고 헛열부절 못할 적에 안진사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대로 앉아 포위 공격을 받게 되면 저 많은 적군에 도저히 대항할 수 없을 터 쓰고. 오늘 밤 우리가 먼저 나가서 적병을 기습한다 꼭요 새벽밤 얼른 지어먹고 병을
말하는 예. 붉은 옷을 걸쳐 입은 어장수 안중근 대원 여섯 명을 데리고 앞서 예. 수색을 해달라. 수색을 바로 눈앞에 적병을 예. 대장소가 나타난다. 제 안중근 사방을 둘러보더니 예. 지금 적진을 습격한다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터. 예. 다들 준비하시오. 네. 대원들이 놀라면서 우리는 불과 일곱 명인데 어찌 저들을 대적을 하리오? 좋다. 겁을 먹고 주저하니 안중근이지시었다. 정법에 이르기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했소. 저들은 노합지졸 공개가 빠져 우리가 먼저 기습을 하면 바둑지세로 물리칠 터. 모두들 망설이지 말고 내 말대로 따르시오. 제헐 탕 제헐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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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헐 벼락 같은 총성 소리에 천지가 진동하고 단원이 우박처럼 저기 대장소에 떨어지니 미쳐내 단적이 몸에 갑옷도 걸치지 못하고 손에 무기도 쟁기할 겨를 없이 허겁지겁 달아난다. 전리품을 수거한 즉 군기와 단약이 수십 발에 보행한 말이 수백 마리요 놓고 간 군량미가 천여 보나 되었다더라. 잘한다. 불과 일곱 명 병력으로 2만 도당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믿기지를 않지만은 안중근이 직접 쓴 자서전에 이 사실이 나와 있으니 안 믿을 수 없는 그건 그러고 가문 좋고 재산 많은 집안의 맏아들로 기계 있고 자부심 강한 청년 안중근. 이 안중근의 청년 시절 의협 행각을 볼짝시면 나이 젊고 힘은 넘치고 게다가 기골은 빼어나고 싸움이라면 말싸움부터 눈싸움에 기세싸움 주먹싸움에 팔뚝싸움 심지어는 총싸움까지 치고서는 못 베긴다. 무협 청년 안중근이 평생 즐겨 하던 일이 네 가지가 있는디 첫째는 친우결이요 둘째는 음주가무요 셋째는 총포수렵에 넷째는 기치는 마라. 어디 사는 누구협계 소문을 듣면 하면 번근을 가리지 않고 종을 지니고 말을 달려 무작정 찾아가서 과연 그가 없자면 바로 속만 털어놓고 함께 실컷 술 마시고 가보를 즐기는구나. 잘한다. 하룬 중군이 동무들과 도루 사냥을 하던 총구멍에 탄환이 걸려 빼도 박도 못하자 쟁고챙이로 뚫으려고 마구 쑤셔대다가 벼락 소리에 탐한 폭발. 쟁고챙이가 소나기를 뚫고 공중으로 날아가니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하더라. 그렇지. 이 무렵 안중근의 일생에 큰 변화가 오는데 바로 천주교와의 만남이라. 아버지 안태훈 씨가 당시 권력가였던 어윤중이 민영준이한테 밉보였다가 사태가 위급해지자 피신을 했는데 프랑스 신부가 있는 종현성당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요새 명동성당이 바로 그 종현성당이야. 거기서 천주교 신자가 되어갖고 돌아온 것이야. 가족들이 모두 따라서 입교를 하니 중근도
따라서 입교를 하여 프랑스인 빌렘 신부한테 세례를 받고 한국명 홍석구 신부요. 빌렘 신부. 본명을 도마라고 하였다. 토마스. 독실한 신앙인이 된 안 도마가 빌렘 신부 따라다니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형제 자매 여러분 예. 형제 자매 여러분 예. 지금 나에게 별미가 있고 귀한 재주가 있거나 이 음식을 한번 먹으면 장생불사하는 음식이요 재주를 한번 통하면 누구라도 능히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바 형제 자매 여러분 예.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오 얼씨구 무릇 천지만물 가운데 사람만이 존귀한 까닭은 사람의 혼이 신령한 때문이라 혼이라고 하는 것엔 세 가지가 있는다 첫째는 생혼이라 이는 초목혼이며 둘째는 각혼이라 이는 금수의 혼이고 셋째가 영혼이라 이는 천명의 본성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중에 부어주시는 불사불면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집안에는 가장이 있고 나라에는 임금이 계시듯 천지만물 위에는 예. 하나님께서 계시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삼위일체이시며 천지천능하시고 지극히 공정하신지라 착한 일엔 상을 주고 악한 일엔 벌을 주는디 착한 사람은 천당에 올라 영원한 기쁨을 누릴세요 악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끝없는 고통을 받게 될토 이렇게 높으신 하느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몸을 바쳐 신앙하며 만일에 준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당연한 본분이라 이같이 전도를 하고 다닌 즉 이 말 들은 사람들 중에는 믿는 이도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이도 열의 예행 일곱 명은 있었다고 하더라 이때요 안도마는 홍신부한테 불란서 말을 배우면서 무지한 한국인들을 교육할 천주교 대학을 설립할 것을 의논하고 서울로 가서 위텔 주교를 만나 의견을 제출했거나 위텔 주교 하는 말이 한국 사람 학문 지식이 있게 되면 교 믿는 일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말 꺼내지 마세요 안중근 속으로 분개하야 교회 진리는 믿을지언정 저 외국인의 심정을 믿을 것이 못된다 불란서 말 배우던 것도 폐하고 말았겄다 이후 안중근은 신앙인으로서 의롭고 용기 있는 행동들을 실천하며 지냈으니 천주교를 비방하는 금광 감리를 혼자 찾아가 따지다가 수백 명 일꾼들한테 그냥 맞아 죽을 뻔한 일 서울 사는 김참판이 옹진 군민 돈 5천냥을 빼앗아 가로챈 즉 혼자 찾아가 직접 담판하여 받아내니 또 한가라는 못된 병영 위관이 교인의 처와 집을 강탈한 즉 그자를 징치하러 갔다가 재판소
검사관과 논쟁하니 이렇듯 힘있고 행세하는 놈들 단독으로 찾아가 따질 것 따지고 받을 것 받고 담판하는 데 선수가 됐지. 세월은 흘러 1904년이 되었는데 팡! 인천항에 정박한 러시아 함대를 일본 함대가 기습 공격하니 동양의 일대에서 러일 전쟁이 터졌구나. 승리한 일본이 기고만장. 주미른 의장 2등 방문을 대한 내 파견 협박과 강요로 오조약을 체결 쓰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제도를 실시하니 불사는 유약이라. 2천만 대한이 민심이 불안할 때 안진사 병이 깊어진지라. 바로 난 중군이 아버지께 상의하는디 일본이 이렇듯 침략을 다행하니 우리도 속히 방책을 세워야 할 것이 청나라 산동과 상해에 공포들이 많이 모여 산다 하니 제가 가서 살필 터지 아버님께서는 진남포로 미리 옮기셨다. 제가 돌아온 년 후 다시 논드려 결행함이 어떻겠습니까? 이렇듯 부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주 계획이 정해졌더라. 안중근 곧바로 길을 떠나 산동 지역을 탑사헌 상해로 건너가서 대한 제국 대관 출신 민영익을 찾아갔다. 운전해서 하인에게 박대를 당하고 돈만 타고 소문난 서 암개를 찾아갔다. 이런 지하 초면에 쓰고 어절을 당했구나. 그러지. 쓰고 안중근이 탄식하다가 하루는 어느 촌주 교당에서 뜻밖 그 전에 알고 지내던 의각 신부를 만났더라. 르각이 말하기를 쓰고 몰래 사람들 모두 몽땅 토마스처럼 해외라도 망치면 쓰고 몰래야는 통통 빌 것이네. 이는 건니 뽕보기 원하는 빵. 토마스는 얼른 당신 나라 꼬리아로 돌아가서 와. 어? 발음 좋다. 쓰고 안중근이 말 듣고 신부님 말씀이 옳습니다. 죄로 따르겠습니다. 옳고 잘 가시오. 쓰고 지체 없이 진남포로 돌아온다. 돌아와 보니 가족들이 진남포에 도착하긴 했는데 중도에 아버님이 병세가 중해져 세상을 떠나신지라 중군이 황망하여 서둘러 청계동으로 달려가 식금을 전폐하고
경계를 갖추는구나. 중군이 맹세하기를 평소 즐기던 술을 끊기로 하고 그 기한을 대한 독립의 날까지로 정했거다. 이듬해 3월 1906년 3월 재산을 전부 정리하고 청계동을 완전히 떠나 진남포로 이사와서 삼흥학교 도능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사업에 나섰지. 이때요 대한국민들 사이에 국채보상운동이 불같이 일어나니 안중근은 어머니 아내 할 것 없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폐물들 다 내놓게 했다고 하더라. 미국상도 해보고 석탄상도 해봤으나 외놈들 방해로 실패하고 재산이 바닥이 났지. 그러던 중 1907년 정민년 봄 어떤 도인이 찾아왔는데 자기 이름은 안 밝히고 김진사라고만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때 부친과 친교가 두터운 사람이다. 할 말을 전해주고자 특별히 자네를 찾아왔네. 중군이 반기야야. 어르신 좋은 말씀 주십시오. 노인이 몸을 꼿꼿이여더니 나라가 유단하니 때에 그대 같은 기계 있는 사람이 어찌 그냥 앉아서 축제를 기다리려 하는가? 중군이 자리를 고쳐 앉으며 그럼 무슨 계책이 있겠습니까? 노인이 잠시 생각더니 백두산 넘어 간도와 러시아령 해삼이란 데는 백만이 넘는 한국인이 자립하여 살고 있는 바 얼씨구 하이 훈후 제주로 그곳에 간다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얼씨구 내 말을 명심하게. 중군이 무릎을 꿇고 어르신 특별하신 가르침 제가 반드시 따르겠나이다. 서로 말을 마치고 작별하였다더라. 이때여 네덜란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한국 대표가 참가하는 평화회의가 개최될지 오라 지금이 호기로다. 을사년의 강제조약이 무효임을 천명하리라. 고종 황제가 비밀리에 특사파견을 추진한다. 법률에 밝은 이중검사를 선발특사로 지명하고 블라디보스톡 체류하던 이상설을 청사로 하여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외교에 능통한 이회종을 부사로 합류시켜 헤이그에 당도한다. 제발한다. 외교의장에 들어가려 할지 이것이 웬 말이냐? 외교권을 빼앗긴 지랴 입을 거부당한다. 사단은 각국 기자들에게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고 대한의 독립을 호소하고 날 믿었던 미국과 러시아마저도 남의 일처럼 외면하니 울분을 못 참은 이준 특사가 군사하고 말았구나. 야국강식 제국주의 열강들의 본질이 청나라하게 드러났더라. 일제는 헤이그
일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한일 신협약을 맺으니 이른바 정미칠조약이라. 통감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법권과 경찰권을 강탈하더니 군대마저 강제 해산을 시키니 분개한 대한 군인들이 일본군을 상대로 시가전을 벌이거나 화승총으로 어찌 기관총을 당할 수냐. 수십 명이 피살되고 수백 명이 부상당한 중에 남은 병사들은 무장해제를 당했구나. 이때 안중근은 국권 회복을 위한 어떤 비밀 모임에 참석하자 서울로 와서 남대문 밖에 머물고 있다가 마침 시가전을 목격하고 청년 지도자 안창호 등과 함께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구호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 군대가 해산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안중근은 이로써 의병투쟁, 무장, 독립투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겄다. 안중근 행장을 급히 차려 조국 강토를 떠날 결심을 할 때 정군 공군 두아우를 불러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부탁하고 어머님께 하직 인사 올린 후에 바삐 기차에 머물시는구나. 함룡강 건너 한두 땅에 장도하니 곳곳에 이미 일본군이 주둔하여 할붙일 곳이 없는지라. 동쪽으로 계속 가니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라. 그곳에는 한국인 청년회가 있어 두군이 청년회 임시사찰을 맡았더라. 안중근 거동발 군자금을 마련코자 이범윤은 찾아가 거사를 종용커날 끝내 이적이며 결단을 못하는구나. 안중근 포기한 동지들을 보석할제 어민석과 김기룡 잠옷 담력이 있는지라. 셋이서 형제 을을 맺고 연해주 한인촌을 두루 돌며 북의 참상을 열렬히 도로하고 독립투쟁을 호무한다. 동포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황제를 폐하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철도광산 산림천 때까지 모조리 빼앗아갔으니 어느 누가 이런 분함을 참을 수가 있겠소. 그리하여 우리 2천만 민족이 일제히 낫거날 강도의 무리가 우리를 폭도로 몰아 왠가 사륙을 자행하니 이는 모두 일본의 일본 모두 이등박문의 난자의 침략이라. 만일이 도정놈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결국 없어지고 동양 또한 망할 터. 동포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대로 앉아
당당하게 죽기를 기다리겠소. 아니면 힘을 모아 분발하여 싸우겠소. 이같이 호소하니 분기야 청장년들이 따르겠다 나서고 혹은 병기도 내고 혹은 군자금을 내어 돕는지라. 그것으로 기초삼아 한국 최초의 해외 독립군부의 대한의군이 창설된다. 안중근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이 독립군 부대 총독은 김두성 장군이요, 대장은 이범륜이며 중군은 참모 중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김두성 장군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실체가 분명치 않겄다. 안중근은 이 무렵 블라디보스톡 해조신문에 기서라는 글을 발표한 바 교만을 버리고 단합하는 것만이 국권 회복의 길임을 밝히는 동시에 한편으로 홍범도 장군을 만나 독립전쟁을 구상하면서 갈등관계에 있던 최재형과 이범륜의 연합전선을 성사시켰다고 하더라. 그리하여 1908년 6월 연합의병참모중장 안중근이 비밀리에 의병들을 두만강 근처에 집결시키고 국내 진공작전을 시도하는데, 동지 여러분, 적은 가고 우리는 약하나 반드시 독립을 회복하려는 철한 각오로 나서라. 해로를 택한 500명은 장강하고 녹군에서 중국 배를 몰래 타고 해안으로 상륙해서 갑산에 집결한다. 택한 300명은 진어를 출발해서 만강을 몰래 건너 부산으로 집결한다. 남부대가 연합하여 민영을 점령한 후 두만강 상류 지역에 거점을 마련한다. 우리 싸움의 목표는 승패보다는 당이라. 최후의 이각까지 점점 당당히 싸우라. 사기 충천한 의병부대 각 두만강을 건너 경례 주둔한 일본군 수비를 급습한다. 수명을 사살하고 수비대 진지를 점령하니 막강 일본군을 상대하니 최초의 승리다. 이 전투에서 안중근 부대가 일본군과 그 따라다니던 상인 몇 명을 포로로 붙잡았는데 안중근이 그 자들을 석방해 줬단 말이지. 만국 공법에 따라 포로 대우를 해준다 하는 명분으로 말이지. 의병 내부에서 당연히 반발이 나오는데 일본 군들은 우리를 잡으면 참혹하게 죽이는데 우리가 잡은 놈들을 도로 풀어주면 대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란 말이오? 그렇지 않소. 우리마저 저들처럼 야만적인 행동을 해서 되겠소. 만국 공법을 준수해서 열강의 호응을 얻어야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오. 설득을 했지만은 쉽지 않은 일이야. 형제의 의를 맺었던 어민선마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떠나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 아니나 다를까 석방된 외놈들 밀고로 독립군 위치를 파악한 일본군 정예 부대가 사방에서 포위에 들어오는데 몇 시간을 치열하게 맞서 싸워보나 무기의 열세다
중과부적이로구나. 나른 점으로 캄캄하고 창대피마저 쏟아지니 지척을 분간키 어렵구나. 어병들 험한 산속을 헤맬 적에 신발은 벗겨져 맨발인디 매서운 칼바람 굶어주고 림에 몇날 며칠이 지나든고 대원들 모다 울벌이 흩어지고 남은 사람 불과 네 명이라. 어찌할지 방도를 의논할지 나는 어떻게든 살아 돌아가야겠소. 차라리 일본군 포로가 되면 살 수 있지 않겠소? 에이, 외놈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느니 자결하는 것이 낫겠소? 삼민삼색 딴 마음이로구나. 안중근 후의 막심 괴로워하다가 문득 시 한 수를 떠올리며 끝난디 사나이 뜻을 품고 나라 밖에 나왔다가 허리를 그르치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바라노니 통포들아 비 흘려 맹세커날 세상에 어디 없는 귀신일랑 태지 말자. 안중근 시고 분연히 일어서며 병사들을 향해 말을 한다. 나는 홀로라도 이 산을 내려가서 일본군과 한바탕 장쾌하게 싸워서 대한 국민의 의무를 다한 다음에는 죽어도 한이 없으리라. 아, 좋다. 총을 번쩍 들고 성큼 걸어 내려간 병사 한 사람이 비 뛰어 달려와 중군 소매를 잡고 만류를 하는구나. 대장, 대장의 생각은 크게 잘못되었소. 쉬고 뒷날 기회를 기다려 큰 일을 도모해 안금처럼 귀한 목숨 어찌 그냥 버리려 하오. 안중근이 병사 손을 마주 잡고 동지 공의 말이 참으로 지당하고 좋다.
옛날 초패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천하의 방어가 다시 없었으니 어찌 아깝지 않으리요. 오늘날 안흥책이 한번 죽는다면 다시 없을 것이 분명한즉 네, 공의 말을 따르자. 통지. 좋다. 이리하여 내 사람이 탈출을 시도할제 열리틀 동안에 단 두 끼만 먹고 천신만고 동사 일생 복수물 건졌더라. 도망치는 중에도 안중근은 병사들을 타일러 하느님 전도를 해서 신부 대신 세례를 주었다고 하더라. 하느님 덕분인지는 몰라도 그날 외진 산속에서 한 초가를 발견한 바 귀인의 도움으로 겨우 두만강을 건널 수 있었겠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돌아오니 동포들이 위로하며 환영회까지 열어주었지만은 패전지장이 면목이 없었지. 와신 상담. 그해 12월 안중근은 안창호가 조직한 공립협회의 블라디보스토크 지회에 참여해서 대동공보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며 때를 기다려보나 러시아마저 일본의 압력으로 한국 의병활동을 탄압하는지라 해가 바뀐 1909년 3월 연추로 돌아온 안중근 구국운동에 투신할 동지들을 모아 비밀단체를 결성하고 비장한 결의를 하는데 안중근이 제안한다. 오늘날 우리 대한이 멸망할 지경을 당해 2천만 우리 동포가 일심단체하여 생사를 물고 해야만 국권을 회복할지라. 오늘 우리들이 손가락을 끊어 맹세를 가치지요. 증거를 보인 다음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 나라 위에 목숨을 바쳐 이하의 목적을 달성함이 어떻겠소. 동지 11명이 모두 다 동의하니 안중근 거동바라. 태극기를 펼쳐놓고 왼손 약지를 끊어 맹세를 선보이니 다른 동지들도 따라 나서 약지락 한마디를 분연히 잘라내니 선연히 남자하다 급히로써 먹을 삼아 글자를 써라 할제 글때 자의 글 한자 홀로 독자의 설립자 대한독립이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쉬워. 두 팔을 번쩍 들어 하늘에 고한 연후 각자 제가 가는구나. 이 대한 독립 결의 맹세를 일컬어 손가락을 잘랐다 해서 단지 동맹이라고 하는 바 안중근은 이를 발을 정자 하늘 천자
정천동맹이라 명명했거다. 12명 맹원 중에는 예전 결의 형제를 맺었던 김기종이 있었고 또 백규삼이라는 맹원에게는 자른 손가락과 혈서한 태극기를 보관케 했다고 하다. 그리고는 또 반년이 지난 1909년 10월 옌치야 최재형 집에 머물고 있던 안중근은 허송 세월에 대한 자책과 함께 혼자서 몰래 사격 연습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대동공부사에게 이강주필로부터 긴급 전보가 날아온다. 과급한 일이 생겼으니 지체 말고 바로 즉각 블라디보스토크로 기안하시오. 안중근 예감에 때가 왔구나. 진정기 어렵더니 또 날 채빌러는지라. 어떤지 묻는 말이 아니 무슨 까닭으로 이리 바삐 떠난단 말이오? 나도 까닭은 모르겠소. 그냥 갑자기 마음이 번거로워 그냥 떠나려는 것이오. 그럼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올 것이오?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여기 거날 안중근 작별하고 급히 길을 떠나 하는구나. 블라디보스토크에 당도하여 은밀히 알아본즉 불구 대천의 원수 이등 방문이 동양 제패의 야욕을 품고 북만주를 시찰하러 온다는 정보라. 안중근 늙은 도적 끝장낼 생각을 하니 죽이라도 출만큼 기쁜 마음이나 공연히 떠벌렸다가는 낭패되기 십상이라 속내를 감추고 극비리에 계획을 세우는데 거사 장소를 할빈으로 잡고 우덕순이라는 의병 동지와 동행키로 된 바 10월 21일 밤 블라디보스토크역을 출발할 때 이강이 배웅을 나오니 안중근 이강의 손을 굳게 잡고 이번 길에 꼭 총소리를 내리라. 뒷일은 동지가 맡아주게. 그렇게 하지. 작별을 하고 안중근과 우덕순이 각기 고총을 휴대하고 삼등열차 간에 올라 할빈으로 향한다. 가던 도중에 수위 번호에 잠깐 내리더니만 유경집을 찾아가 쉬고. 내가 지금 가족을 맞으러 할빈으로 가오만 러시아 말을 전혀 모르니 도와줄 사람이 없겠소. 얼씨구 유경집은 한이 살아 마침 한약 재료를 구하려고 할빈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려던 참이라 유동하를 동행시켜 기차는 다시 달리듯 칙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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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빈에 도착하여 경집에 사둔 데는 김성백의 집을 찾아가 하룻밤 신세를 지었더라. 다음날 아침 안중근 일행은 할빈 시내에 나가 발하고 쌓이고 사진관으로 가서 사진을 찍었더라. 찰카 다시 한번 찰카 잉호와 유동하는 러시아 말은 해도 글자를 못 읽는지라 조도선을 소개받아
러시아 신문 기사를 해도 간적 이등원 25일 밤 장춘시 교회에 있는 안성자를 출발하여 쉬고. 26일 할빈에 도착인 뒤 예. 이거 도착시간이요 확실치 않소 쉬고 그렇다면 관성자에서 거사를 앞당깁시다 그럽시다 이리 작정하니 쉬고. 안중근 강계하여 그날 밤 여관방에서 시한술을 지었더라 정부가 세상에 처하니여 그 품은 뜻이 그도다 내가 영웅을 지음이여 영웅이 때를 만드는 도다 천하를 내려다 부이며 어느 날 태어버리 동풍이 점점 차오르며 장사의 흙이가 뜨겁도다 통계하여 한번 갈미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지도적 이등이여 이 목숨이 내 손에 달렸도다 될 줄 알았으랴 사세가 본래 그렇더라 그러지 동포 동포여 속히 내 업을 이룰지어다 만세 만만세여 대한 동기비로다 만세 만만세여 대한 동포로다 10월 24일 아침 할빈역으로 나간 일행이 관성자까지 표를 사려 하니 여비가 부족하거나 매표원이 하는 말이 거기서 가까운 제가구역에서 열차가 하다 스키 뜻밖의 정보를 얻었구나 계획을 수정하여 동하는 할빈에 남기고 안중근 우동순 조도선이 제가 무에 급히 가서 역장에게 물어보는데 한국서 오는 가족이 있어 여기까지 마중을 왔는데 기차 도착 시각을 알려줄 수 있겠소스까 제가구 역장은 러시아 헌병 중좌인데 묻지도 않은 말까지 친절하게 답을 준다 오늘 밤 특별 여자가 할빈에서 장춘으로 가서 일본에 대신 이 돌을 맞아 올해 아침 6시경 이곳을 다시 지나간다 스키 안중근 생각에 아침 6시면은 날이 밝지 않았을 시점 그렇다면 이등은 정거장에 내리지 않았겠지 거살 할 수 있겠는가 좋다 답답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지새다가 다음날 아침 무덕순과 핵을 받고 상의였다 이등이 내일 날이 밝기 전에 곳을 지나가버리면 대사를 그르치는 것 쉬고. 나는 오늘 할빈에 돌아가 이서 이등을 기다릴 테니 송지는 여기 계속 머물러 상황을 봐서 행동하시오 아일 동지가 성공을 못하면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내가 성공을 못할 것 같으면 동지가 기필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터 우리 합의 한전 후에 안중근 혼자 다시 기차로 칙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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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폭
사주변을 다시 살핀 후에 김성백 집으로 몰래 가서 잠시 눈을 붙였더라. 이튿날 10월 26일 새벽에 일어난 한중근이 권총을 품에 넣고 할빈역으로 나간다. 초겨울 바람이 스산하니 벌써부터 외인들 삼삼오 모여들째 경계하던 러시아 병사들이 겁문은 하지 않고 호기심으로 바라본다. 안중근 태연옥의 역사 찻집에 들어가 동정을 살필 적에 시간은 째깍 9시가 다가오더니만 기적소리 요란더니 2등이 탄 특별열차가 할빈역으로 들어온다. 안중근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몰려든 내인들의 구경 나온 중국인들까지 인산인해라. 안중근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할제 이르라 납득. 커다란 정렬구호와 쇳소리 나는 군악대에 연주가 시작된다. 빰빠라밤빰빰빰빠라밤밤 2등 방문이 열차에서 내리는 장면이라. 그 순간 안중근 분노가 북받치며 만났구나 원수 놈을 만났구나. 너를 한번 만나고자 수삼년을 별렀도다. 침략의 원흉 이등 너를 민족의 이름으로 인증한다. 안중근 거동봐라. 안중근 거동봐. 궁중 속을 불어외치고 성큼 걸어나가던 러시아 군대 도열한 뒤로 바싹 다가 살펴보니 군함대 저편 한물이 러시아 공관들이 일본의 대장들을 호위하여 걸어놓은 뒤 그 중에 맨 앞쪽에 누런 얼굴에다 흰 수염을 달고 있는 조그마한 늙은이가 짧아서 흔들며 쉬고. 으기양양 거들먹대. 헐 다 저놈이 이등일까. 대한국강 다대원용 동양병의 요란자 철천지 원수 이등놈을 내손으로 차단한다. 봄속에서 브라우닌 권총을 뽑아들고 우르르르 달려나가 내 우측 가슴을 향해 정면으로 발사한다. 타! 거슬먹대던 이등이 놀란 눈으로 주춤하며 비틀거리다 짐승처럼 거꾸로 질때 안중근은 늦 생각에 만질 전놈이 이등이 아니면 큰 낭패가 될 것이라 또 다른 외인을 향해 타!
연달아 세 번 소년 후 잠깐 멈칫하는 사이 다시 헌병이 달려들어 안중근을 덮친 안중근 땅바닥에 나뒹굴어지고 죽었던 총도 저만치 나가 떨어지는구나. 안중근 거동봐라 벌떡 일어나며 하늘에 대고 외친다. 꼬레야 울어, 꼬레야 울어, 꼬레야 울어. 어이, 안중근 순식간에 세발 총알로 이토를 척살하고 또 나머지 세 발로 일본 놈만 골라 한 발씩 맞췄으니 과연 전륜의 명사소라. 러시아 헌병들이 안중근을 할빈역 분파소로 끌고 가 곧바로 신분을 확인하더니 러시아 당국이 긴급 지시를 내린 바 체가구에 남았던 우덕순과 조도선도 바로 체포당했었다. 이날 밤 늦게 러시아 헌병대장이 안중근을 마차에 싣고 어디로 데리고 간 즉 할빈 일본 제국 총영사관이라. 며칠 뒤 관동도독부 지방검찰관 미조부치 다카오라는 자가 나타나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한국인의 신문인가? 그렇다. 성명, 나이, 직업, 신분, 주소, 본적지, 그리고 출생지를 말하라. 이름은 안응칠, 나이는 31살. 직업은 포수로 신분은 대한일군 총참모장이며 주소는 평안도 평양성해이고 본적지와 출생지는 주소와 같다. 피고는 무슨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 공작을 폭행 가해하였는가? 내가 이등 방문을 처단한 이유는 가공할 그의 죄악 때문인즉 그 죄상을 낱낱이 알려줄 터이니 어디 한번 들어보거라. 어이! 이 등의 죄악상 첫째는 조선국의 민황후를 예한대요. 둘째는 대한국의 황제를 배위시킨 대라. 검찰관! 셋째는 불사년의 5조약과 정민년의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대. 이 가물라! 무원 한국인들을 마구학살하고 남의 나라 정권을 무력으로 강탈한 대. 그만. 또 왕사 임천택을 강제로 빼앗고 일본의 제1은행권을 강제로 유통시킨 데 검찰관 대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데 그만. 한국인의 교육을 방해하고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데 한국이 일본의 볼을 받기를 원한다고 세계 거짓말한 게 그만이 노하래도 무자비한 사주기 끊이지 않고 왔는데도 태평무사한 것처럼 간부까지 죄송인데 그만이로 하래도 14번째 동양평화를 파괴한 게 15번째 일본 전황아버지인 대왕제를 시해한 게 그만! 조조는 촛도 맞대! 어이! 안중근의 싸움은 의병 투쟁과 이토 척살뿐 아니라 검사 취조 과정과 공판 과정에서 더 치열하게 전개된 바 이름하여 안중근 전쟁이라. 안중근의 최종 목적은 법정에서 일제의 침략을 폭로하고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만천하에 천명하려는 데 있었거든.
여기서 생긴 쟁점이 재판권 관할 문제라. 할빈은 청구 영토인데 러시아 동청철도 부속지이고 피살자는 일본인인데 안중근은 한국인으로 치외법권을 갖거든. 허나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라. 일본 관할 여순 감옥에 수감된 안중근 외 3인. 해가 바뀌어 1910년 2월 여순 소재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형사부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 안중근 재판은 각국 기자들을 비롯해 방청객들로 가득 찬 세계의 재판이었지. 법정에서 재판장 만화배와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바 속전속결로 모든 심리가 끝나고 이어 검찰관의 논고, 관선 변호사의 변론, 안중근의 최후 진술, 그리고 재판장의 판결이 진행되는데. 이거는 형제 처자와 오랜 친구들에 대하여 보통 수단으로는 면목이로 없는 처지라. 그 위신을 세우기에 공연이로 무모한 폭행을 기도한 바 피고 안중근은 사이비로 정치법에 불과한 적 사형의 처함이 마땅하다 됐어. 와타쿠시와 관선도 변호사 됐어. 마 본건에 적용될 실체적 형벌법은 강꼭군호 형법이 명백하나 강꼭군호 형법에는 형벌이노 법규가 아직 없는 거로 법률상의 높을 민호 이래 무죄가 불가피하다 됐으. 대한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는 내 삶의 목적이요 평생의 사명이라. 나 안중근은 대한국의 의병 참모 중장으로 독립전쟁을 계획하여 이등을 추산하는 것이다. 나는 전쟁포로 인적 마땅히 만국공법에 의해 판결해야 할터 나 안중근을 포로로 대우하라. 자, 비고가 만국의 영웅 이토공을 살해한 이유는 그 결의가 개인적 원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 치밀한 계기노 끝에 가맹이 낸 흉행인 거로 살인죄에 대한 극형을 과함이 지당이도 하다. 피고 안중근을 사형에 놓쳐 한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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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재판장을 향해 태연히 묻는 말이 사형보다 더 극심한 형벌은 없느냐? 자신의 목적이 구차한 연명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항소를 포기하고 집필에 전념한 안중근. 그가 혹한의 감옥 안에서 쓰기 시작한 자서전은 사형 선고 한 달 뒤인 3월 15일 안응칠 역사라는 이름으로 탈고를 했으나 그가 꼭 남기고 싶었던 동양 평화로는 사형 집행일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끝내 미완성으로 남겨졌다. 죽음을 앞두고 안중근이 빌렘 신부에게 종부 성사를 요청한 바 미텔 주교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으나 빌렘 신부가 주교의 명을 거역하고 여순 감옥까지 와서 중근의 마지막 가는 길에 종부 성사를 치러주었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정근 공근 두 아우가 면회를 왔거나 이날 사 고향에서 어머니가 직접 주여준 수의와 함께 눈물로 쓴 편지가 왔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이 어미보다 먼저 감을
거라고 생각지 말거라. 옳은 일로 이에 이른 적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거라. 너의 죽음은 또한 사람만인 대한인 전체의 구원뿐이니 배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고비에 대한 효도니라. 뭉치라. 내 아들아. 여기 너의 술을 지어본대니 이웃을 잊고 떠나거라. 춤을 추며
만세들 부를 것이다. 좋다. 만세. 3월 26일 오전 10시 간수가 와서 안중근을 사형장으로 끌고 간지요. 형장 검시실에 검찰관과 전옥, 통역 등이 착석하여 집행을 진행하는데 백지와 백포로 눈을 가린 안중근 잠시 묵도를 행하였다. 이윽고 계단을 딛고 교수대에 올라가는데 이날 안중근의 복장은 지난밤 고향에서 가져온 어머님이 손수 지어준 조선옷이었다.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교수대에선 그의 태도는 숙연했고 안색과 말투에 이르기까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조용하고도 침착하게 죽음으로 나아갔더라. 안중근 죽는 날까지 노심초사한 일이 민족의 통일이요 통양의 평화로다. 그가 남긴 비관의 조선은 오늘 우리 현실의 예언이라. 여순 지역 중립하는 한반도 중립화 담론이며 한중일 삼국 평화회의는 한반도 육자회담이다. 삼국 공동 군대로는 동북아 집단 안보 체제로 공동은행 화폐 조직은 동북아 경제 공동체적 유럽연합 이후보다 무엇보다 놀라운 발상은 유해
북도 칠성 정기로다. 쓰고 이름을 응칠이라 지었더라. 다 응칠이어서 살 때 아버지 안태훈 씨가 정변에 연루되어 비난 일을 찾아 나설 적에